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저희 게스트 분들 중에 이렇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신진도 있고 또 뭐라고 하나요? 중고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김한진 박사님은 이제 애널리스트계 대고참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십니다만은 운용 쪽에는 우리 오늘 모시게 될 강방천 회장님께서 아마 제일 큰 형님이신데 제가 항상 모실 때마다 아 나는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 이 회장님은 점점 젊어지시고 저는 이렇게 급속도로 늙어가는가. 패션도 그렇고요. 그 외모뿐만 아니라 사고의 체계와 이 장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신선한 그런 내공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에셋 플러스 자산 운용의 강방천 회장을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좋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머리 스타일 이렇게 요즘 체육 바뀌었지 않나요? 아주 젊게 보이십니다. 짧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했는데. 네, 좋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하의가 안 나오신다. 하의와 신발을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3월 18일 날 나오셨더군요. 저희 방송에.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잘 모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아주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명징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걱정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라고 아주 간결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저도 너무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산맥, 굉장히 긴 산맥, 예. 수많은 산으로 엮여 있는 산맥을 통과하는 여정이라고 보는데, 예. 그 중에 주식시장은 가파른 산들의 연속, 채권시장은 아주 넓은 능선들의 네. 산맥이라고 이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주식시장에 제가 몸담고 있는 주식시장의 그 가파른 산맥 중에서도 예. 협곡을 만난. 네. 근데 일반적으로 협곡은 양쪽 그 급경사가 있거든요. 한쪽 그렇죠. 협만 한쪽에 아주 가파른 낭떠러짐이 있으면 협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에 여정 속에서 그 협곡을 만났는데 예. 양쪽 벽을 다 만든 예.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은 이제 운영을 하시기 시작한 거는 증권회사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91년 그렇죠. 10월부터. 예, 90년대 제가 기억하는 저는 90년대 중반에 이제 네. 증권회사 풀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30년 되신 거예요. 그죠? 운용을 시작하신 네. 지가. 그 30년의 여정 속에서 이번 3월부터 한 두 달 어간이라는 게 사실 이런저런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백전 노장의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떠셨습니까? 글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매니저하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 과정에 참 이번 장 나도 힘들더라라고 했죠. 과거 뭐 우리가 1998년 7년 IMF, 예.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예.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예. 몇 차례 어떤 굴곡이 있을 때 예. 막 시장이 뭐 10% 20%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항상 매니저들을 같이 이제 얘기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 이렇게 어려울 때 뭔 발꿈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될까? 삶이 멈출까? 삶은 계속 진행될까? 네. 그럼 삶이 진행된다면 삶의 동반자가 있을까 아닌가? 삶의 동반자. 네. 바로 삶의 동반자는 제품과 서비스고 제품과 서비스 존재한다면 그들의 동반자는 기업일 거단 말이에요. 예. 또 기업이 존재한다면 기업의 동반자는 결국 고객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공헌한 사람들, 예. 직원들, 예. 그리고 채권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그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외부 부가시 창출자들. 그렇죠. 그 나머지 최종적으로 주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폭락을 할 때 항상 늘 그 존재 이유, 삶은 존재할까 아니면 여기 멈출까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번 코로나 사건 때도 우리 삶이 멈출까라는 질문 속에서 삶이 멈추지 않는 한 그들이 파트너의 최종적인 종착역인 기업은 존재할 것이고 기업의 주인은 바로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예. 그것의 증서가 바로
주식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만 문제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삶의 존재 방식은 바뀌어요. 예. 가끔 존재 방식. 예. 삶은 멈추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충분히 가지고 갈 뭐죠 이유는 있는 거죠. 네. 다만 어떤 기업과 어떤 사업 할 것이 문제는 예. 삶의 존재의 방식이 가끔 바뀌거든요. 이런 경과를 가지고. 그래서 네. 저희 매니저 입장에서는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죠. 예. 주식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싸졌으니까 예. 이제 이번에도 아마도 그런 여정으로 이것을 이제 돌파했고 이제 서신 썼던 것도 아마도 그런 관점으로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물론 그게 뭐 우리가 전 인류가 다 뭐 죽음의 계곡으로 가서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나의 자산은 사망의 골짜기에 임하고 있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또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회장님 같은 백전 노장 그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제가 아는 바 그 공포를 못 이겨가지고 혹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자산을 좀 줄인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겠죠. 네? 예, 예. 개인 단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과연 이 공포라는 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인지 한 번 더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긴 하더라도 더 큰 공포가 오면 그때 또 굴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역발상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산을 늘리는데 대체로 보면 자산이 축소된단 말이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면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겨낸 그래도 무슨 노하우가 있으면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뭐 세 가지죠. 일단 이 삶이 진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삶은 계속 영위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예. 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산 기업이 마지막의 정복자, 네. 마지막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네. 즉 이 불황 속에서 진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기업이? 예. 그다음 같이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같은 주주이면서 그 기업이 내부 사 아는 대주주는 속을 너무 좋아해요. 경쟁이 예. 사라지니까. 예. 근데 같은 주식을 샀던 우리 투자자들은 예. 그냥 불안에 끌고 팔잖아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진짜 이 기업, 내가 담고 있는 기업이 그 비교 여린 동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 진짜 축제를 준비하는 기업일까라는 점 두 번째. 네. 세 번째로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빚으로 샀다면 또 만기가 있는 돈으로 샀다면 예.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한다면 견디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항상 만기가 있는 돈으로 뭐를 하지 말라. 그렇죠. 거래 비용이 많은 걸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불황 속에서 오히려 그 축제를 준비하는 주인공이 아닌 네. 비교 여린 기업이 주주라면 빨리 헤어져라. 예. 그렇지 않다면 예. 버텨라. 곁들여.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필요 조건이 필요하겠죠. 예. 물론 이제 준비가 그 돼 있는 투자자냐 아니냐의 그 관건도 이제 그런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를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는데 그게 어느 날 결심한다고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특기할 만한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뭐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올해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새롭게 참여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한 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어 300만을 잡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권 앱 다운로드 하는 게 벌써 26배, 27배 늘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우리 보고 계신데 우리 3프로TV가 지금 몇 달 만에 30~40만씩 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앞으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걱정도 되고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사실 저는 그 성공 투자의 전제 조건 속에서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 예. 그리고 쌀 때 사라. 그렇다면 오래 함께하라. 예. 그리고 혹시 그 좋은 기업 하나 샀을 경우 자기 추정 오류 잘못 좋은 기업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은 예.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의 잘못
또는 위생적 변수에 의해서 그 기업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라. 이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예. 그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이게 수십 년 동안 주식 펀드를 통해서 항상 원망스러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펀드 주식을 통해서 한 번도 먹어본지 못한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 네 가지 조건 중에 예. 비쌀 때 늘 들어와요. 아, 막 펀드가 뭐 수익률이 좋다, 돈 벌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우리 그 동학개미 수백만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네. 이렇게 좋은 결과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했던 것은 예. 정말로 나쁜 습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학습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IMF 때 돈을 못 벌어봤고 또 예. 2008년 7월 달에 사실 돈을 우리 펀드 설정하자마자 그때 마이너스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였거든요. 예. 설정 2개월 만에 예. 원금이 40% 깨진 거죠. 타이밍상. 타임 그 미국 그 금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우리 투자자 펀드 투자자한테 지금 우리 펀드는 1등기업으로 무장됐습니다. 예. 제발 버티세요. 예. 지금 우리 펀드에 있는 주주들은 기업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펀드 투자 나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 것, 특히 쌀 때 뛰어든 것은 예.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저는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30년 동안 우리 그 민간 부분의 기축재산은 부동산이에요. 여전히. 예. 부동산이 늘 성공한 투자의 대상이었고 예. 주식과 펀드는 늘 실패했거든요. 예. 그 주요한 요인이 바로 비쌀 때 이건 주식은 샀고 펀드를 샀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전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사건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했다는 관점이 아니고 아 주식이 하나의 기축재산으로 바뀔 중요한 전환점이구나. 예. 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왜 한국은 총자산 중에 개인의 부 중에 부동산이 거의 90% 예. 현금 정산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본질적 질문 속에서 부동산은 불패, 주식은 필패의 어떤 그 뭐죠 이 학습이었고 고정관념. 그래서 예. 정반대. 아, 예. 아 주식도 괜찮구나, 괜찮네. 특히 쌀 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위대한 반전. 예. 한국의 기축지사의 문화가 바뀔 수 있는 총매저의 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해도 예. 부족하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반점이 왜 하필이면 2020년 1월과 5월 사이에 나타났을까? 예를 들면 97-8년도에도 삼성에서 3만 원 갈 정도로 폭락해서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는데 사실 우린 다 털렸잖아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은 계속 털렸고 그다음에 그 저점에서 외국인과 아주 일부 현명한 투자자들만 수익을 내고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다 털렸기 때문에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고 장가 갈 때 장인어른께서 주식만은 안 했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죠? 그런 상황인데 왜 하필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예. 우리 그 3% 예. 아마도 그 역할 사실 인터넷 매체의 역할 예.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학습 매체를 통해서 어떤 그 지혜로운 투자 올바른 투자 학습 문화가 많이 바뀌는 통로가 가장 큰 기여를 했고 아마도 이제 그런 저는 그게 가장 기축 만약에 인터넷 문화가 없었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저는 낙후된 좀 그 여전히 그 인기에 영합적인 오르면 소문 듣고 사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논의되는 수많은 거리 장터들은 소문이 아니다 뭐 사실이 관계가 그렇죠. 전전되잖아요. 그런데 예. 과거에는 소문이었어요. 저 사람 돈 벌었대.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그렇죠. 아, 저 사람 펀드로 돈 많이 벌었대. 주식으로 예. 돈 벌었대. 한참 먼 훗날을 얘기해요. 많이 올랐을 때. 저는 그 인기 있을 때 많이 올랐을 때 예. 그때는 이제 필패였는데 저는 이번 사건은 시점도 좋았고 이 시점을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네. 우리 곁에 와 있다. 예. 그리고 그걸 우리 투자가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었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이 예, 비교적 뭐 좋고 나쁜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펀드 매니저 그리고 일부 큰손 외국인들에게
편제적으로 집중되어 있던 정보의 유통이 그렇습니다. 예. 일반인들에게도 호혜적으로 그렇습니다. 평등하게 예. 그 혁명이었다. 수많은 멋진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그 뭐지 투자자 아이디어, 투자 예. 전략, 또 투자 스토리 등등이 우리 유튜브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마 3%도 마찬가지일 예.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전혀 없었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삶의 교재들이 투자의 예. 투자의 진정한 삶의 교재들이 내 옆에 등장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매니저보다 더 훌륭한 투자자가 밖에 네. 있다. 네. 저는 믿고 있고 예. 그런 세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벌써 와 있다 시작됐다라고 예. 보고 있죠. 물론 뭐 금융시장 내부에서 뭐 금리의 그 하락, 저금리 거기다가 뭐 부동산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뭐 저금리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네. 언제는 뭐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을 옥죄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핵심은 그거일 수 있겠네. 정보의 비대칭성에 급격한 해소. 네네. 사실 저는 그 2008년 이후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예. 늘 저는 그 과거 2008년 이전의 세상과 2008년 이후 세상은 달랐다. 네. 하나가 그 생산 요소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예. 2008년 이전까지 하더라도 토지, 노동, 자본, 예. 3대 생산 요소를 기초값으로서 모든 아웃풋이 만들어졌고, 그걸 측정하는 게 회계학이었고, 그걸 어떻게 재무적으로 하는 게 재무관리였고, 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저는 그 3대 생산 요소 말고 바로 이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시장에 개입되면서 기업의 네. 활력을 주면서 예. 사회에 유통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점에서 지금 변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기존 회계학은 그걸 배제된 채. 왜냐하면 이 디지털 그 모바일 네트워크는 기업이 소유할 수 없는 문제단 말이에요. 네.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학적으로 자기 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고 그걸 기초값으로 자본 총기를 만드니까 PBR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어떤 그 생산 요소의 완벽한 어떤 변화 저는 그 네 번째 생산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것이 해석이 없이는 세상을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현재 동학개비 사건도 그렇고 회계학의 문제도 그렇고 재무회계 문제도 그렇고 PR의 문제도 그렇고 PBR의 문제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진 세계를 우리 경험하고 있고 빨리 이걸 남기고 다시 해석하고 의심하고 그걸 관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예. 저는 승자의 세계다. 지금 현재 뭐 카카오도 아니 미국의 오늘도 어제도 시장을 주도했던 수많은 기업들 예. 기업들을 보게 되면 PER이 설명할 수 없는 과거 그렇죠. 수준으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8년 이후의 세상은 모든 학문적 체계조차도 바꿔야 될 저는 뭐 저를 그 생산 요소의 획기적 변화다. 네. 네 번째 생산 요소를 해석하자. 진짜 회장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의 거침없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두어 달 동안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간헐적인 조정 국면을 겪었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추세로서의 우상향되는 그 자산 가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른바 그 구경제로 그 분류되는 그 끝도 없는 추락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아주 명쾌하게 못하면 아무리 장이 올라가도 거기에 편승할 수 없었고 그 부가 굉장히 저한테는 관계없는 남의 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찌 보면 한 10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8년 이전은 좋은 재무제표를 사라. 예. 라는 게 맞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존 3대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활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었고 예. 그걸 기초값으로 PBR을 재단했으면 됐거든요. 2008년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그 생산 요소의 등장을 때문에 또 그런 생산 요소를 회사가 키핑할 수 없어요. 예. 뭐죠? 그 자산화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재무제표상으로. 사회 거니까. 그래서 기존적 회계학은 회사가 경제적 사건으로서 예. 돈을 지불하고 돈을 획득해서 그 뭐죠? 그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 재무제표에 올리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들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을 예.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8년 이후의 가치 투자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투자라고 네.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좋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지속성과 이게 확장 가능성이라고 네. 봐요. 그래서 이게 확장 가능성, 이 지속성을 담보하는 게 뭘까 대관절. 아마도 이것을 지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속성값이 뭐냐면 전환비용이 높고요. 전환비용이 높다. 예, 한번 가입하면 안 떠나요. 못 그렇죠. 떠나요. 아마존 예. 가입하면 못 떠납니다. 예. 그렇죠. 페이스북 가면 못 떠나죠. 그렇죠. 내, 뭐, 전환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면 전환비용이 높다는 소리는 다음에 어떤 제품 믹스,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넣어도 다 받아준다는 소비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면서 이게 센스티브가 굉장히 높아요. 예. 만약에 제가 하나의 카카오를 얘기한다. 카카오는 4,500만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그 속에 삶을 지배한 후에 모든 산업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게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이게 확장성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PR을 부여해야 돼요. 예. 사실 제가 가끔 야 고객이 늘면 싫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왜 하냐? 고객이 늘면 고객이 좋아하고 고객이 늘면 또 고객이 좋아해서 그럼 결국은 주주가 부자가 되거든요. 네. 근데 고객이는 고객이 싫어해요. 예. 그 결국은 고객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고객이는 고객이 떠난다는데 예.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있거든요. 사실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지만 줄을 안 섰어요. 내가 헬스장에서 예. 근데 막 헬스클럽 소문이 나서 사람 가요. 술 서 있어요. 그럼 고객이 떠납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죠. 주차하려면 삑삑삑 돌아야 되니까 아예 안 갈랜다. 그렇죠. 그냥 온라인 쇼핑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매수하는 행위를 2008년 이후에 가치 투자의 징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라는 고민은 결국은 이게 지속성과 이게 확장 가능성을 담보하는 몇 가지 어떤 그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 해석하면 예. 저는 그 기초적인 PER, PBR 잣대는 옛날 잣대 예. 그러니까 쓸모는 있지만은 해석되지 않는 멋진 PBR, 해석되지 않은 PR로서 투자를 했을 경우 예. 사실 초과 수익을 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회장님 말씀을 쭉 연장해서 보면 야 그럼 글로벌 기업을 사야 되겠구만. 왜냐하면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카카오 말씀도 하시고 네이버도 그 축선상에 있는 기업인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아니 한국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을 살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 확장성을 구현할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 회사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레버리지가 크겠네. 이런 저, 생각도 든다면 저도 완전히 동의하죠. 완전히 동의하고 다만 문제는 무조건 거기 참여하라. 머스트 아이피입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으면서 진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주식의 질서를 알면 된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100년 전, 50년 전, 10년 전, 지금 미래도 여전히 당대 시간적인 문제이죠. 예.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역을 초월해서 상위 부자 100대 부자들은 다 기업의 소유주들이거든요. 네. 근데 기업의 소유주들이 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능동적으로 참여자가 돼야 되고 그런 당대의 위대한 기업들의 주주가 되라. 그런 점에서 지금 제 눈의 목적에는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 특히 이것을 기초로 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익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 과거에서 볼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네. 태어난 지 10년 됐어요. 많이 안 됐습니다. 10년. 10년 됐는 속에서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 비즈니스 모델이 승자 독식을 저는 승자 독식의 비즈니스 모델 같아요. 기본 생산 요소를 막 그 뭐죠? 소유해야만이 예. 소유해야만이 돈을 버는 구조는 예. 결국은 M&A를 하는 게 승자 저주의 게임에 물길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소유 계속 생산 요소를 사면은 시장에서 생산 요소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저희 생각인데 배터리 전기차 시장을 두고서
어떤 산업과 함께 할까라고 할 때 뭐 테슬라 플랫폼과 함께 할까? 아니면 기존 완성차에서 전환하고 있는 잘 전환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를 살까? 아니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살까? 라는 그 수많은 충돌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좋은 비스무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대체 가능하다. 일단은 저는 그 총원가 중에 예. 배터리가 차지한 비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커요. 여전히. 그러면 이제 완성차 업자에서는 가격이나 압박을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비 비중이 너무 커요. 원가 중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동비죠. 네. 뭐 우리가 양극재든 음극재든 뭐 통제할 수 없는 변동비 비용이 너무 크다는. 재료라든지. 그리고 예. 생산 요소 그러면 유일하게 마진은 뭐죠? 제약받는 판매 단가에 통제할 수 없는 원가에서 조그만 마진을 먹어야 되는데 예. 조그만 마진을 먹기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설비 투자밖에 없거든요. 기모의 경제를 네. 만들자. 예. 그러면 기모의 경제를 서로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공급과잉이 빠지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뭐죠? 그 배터리에 대한 기술적 능력의 향상이 소모품의 영역에서 내구재 영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예. 1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배터리 수명이 뭐 10만 킬로였는데 100만 킬로 간다. 예.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이 계속 되잖아요. 줄어든다는 그렇죠. 얘기. 그러면 100년 동안 팔 배터리 개수가 10분의 1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년 동안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봤을 경우 예.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해보죠. 사실은 네. 틀리지 모르겠어요. 저부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잡게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저는 주식시장처럼 복잡한 세상은 없다. 이 복잡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만의 관점을 유지하는 거다. 네. 관점을 이제 유지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있죠. 예. 뭐 방법론은 일단 첫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사실을 남들과 달리 해석해야 되고 세 번째 사실을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설을 만들어서 내 속에서 충돌을 시켜야 되고 그 수많은 충돌 속에서 어느 정도 예스가 나오면 네. 이제 관점이 만들어진 거단 말이에요. 예. 사실 하나가 관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기존 산업은 여전히 승자 저주에 걸릴 게임인데 기존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이걸 기초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 이 영역은 승자 독식의 세상이고 고객이 늘면 고객이 더 좋아해요. 네. 쿠팡에 사람들이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엊그제 고객이 야 고객이 걸로 간다면 또 와요. 또 와. 그래서 저는 승자 저주의 산업과 승자 독식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PR 부여를 받아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투자가들이 기본적으로 해외 위대한 기업과 함께 해야 되고 네. 또 그든 위대한 기업을 담고 있는 펀드와 함께 해야 된다. 다만 그 점에서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일단 내일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연금 개인연금이든 네. IRP든 퇴직연금이든 예. 그런 돈을 통해서 세제상 불리하지 세제상 않는 불리하지 않게 예. 거기에도 세금은 있지만은 그래서 일단 해외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것은 저는 머스트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먼저 연금을 먼저 내일 가서 조사해라. 조사해서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 해외 연금을 글로벌 내지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펀드로 교체하고 네. 나머지 돈이 있다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뭐 해외 펀드를 하든 해외 주식을 하든 어쨌든 예. 해외로 가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S 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한 그 말씀도 이렇게 흘려들을 말씀이 저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승자 저주가 아닌 승자 독식의 기업들을 찾아내는 눈만 있다면 지수가 조금 올라오고 빠지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직전 10년 동안 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광고 하나 들으시고요. 강방천 회장과의 대담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당신의 결심. 특허받은 금연 파이프 비 리베르떼가 응원합니다.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자, 에셋 플러스 자산 운용의 강방천 회장님과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긴 안목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현실의 세계를 좀 보시자고요. 1400대 중반이던 주가가 2200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어제 장중에 만 포인트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게 시기를 사는 걸 수도 있는데 과연 언제 주식을 사야 될까? 왜냐하면 정말 1450에 산 분들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런 분들만 있다면. 근데 대체로 보면 샀어도 빨리 팔고 나왔거니와 주저주저하다가 한 주도 못 샀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까?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오를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아예 이거 코로나 사건이 있기 전, 예. 평소에 한국 시장을 보는 저희 관점은 뭐 한국 시장은 2050에서 2250 정도에 박스권에서 유지될 것이다. 코로나만 없었다면. 코로나 이전. 이전에. 예. 예. 근데 벌써 제가 그런 아주 그 온화한 예. 시장의 박스권 안에 벌써 도달을 했거든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코로나 사건은 한 가지는 긍정, 한 가지는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이제 시가총액, 주가의 총합이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두 가지 변수가 결정을 해요. 사실은. 하나는 이익이고 예. 하나는 PER입니다. 예. 그래서 이익과 PER을 알게 되면 시가총액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단순해요. 이익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익에 부여할 프리미엄률 PER을 안다면 예. 결국은 곱하면 시가총액이잖아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이익 측면에서는 분명히 감소 효과는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1사분기, 2사분기 이익을 깨졌죠. 3사분기, 4사분기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전년 동기와 거의 뭐 똑같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1사분기 2사분기 깨먹었던 이익은 어쨌든 못 본 이익인 네. 사실이니까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다만 이제 그 금리나 소위 일드갭이라 하죠. 네. 채권 PER과 주식 PER. 예. 주식 이제 PER의 역수가 이제 금리잖아요. 무위험 자산 대비 네, 그렇죠. 어느 정도의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가.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둘의 충돌이 현재의 주가 상승의 균형점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자면 쉴 때는 됐지만은 시장은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참 오묘한 말씀이신데 쉴 때는 됐는데 시장을 네. 완전히 떠나지 말아라. 예. 떠날 결코 네. 떠나봤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채권을 살 수도 없고 네.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여전히 다른 자산이 훨씬 더 기대수익이 낮고 기대금이 높은 쪽 같아요. 네. 주식시장 안고 있는 기대 위험이 크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네. 해보고요. 다만 경로는 이거 같아요. 사실 이제 지수 쪽으로 먹을 시장은 거의 끝난 것 같다. 지수로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자면 한국 투자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너무 비싸게 샀던 거고 예. 사는 버릇이었고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많은 극복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양이면 두 가지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예. 정반대의 승부를 걸은 좀 더 중요한 영역에 승부를 걸고 예. 좀 더 덜 중요한 영역에는 승부를 걸지 말고 좀 더 예측 가능한 영역에 승부를 해야 되고 예. 좀 더 덜 예측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좀 더 중요한 영역에 도전을 해야 된다. 예. 이 시점에서는. 예. 그게 바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가치예요. 오히려 개별 종목의 가치가 훨씬 더 쉽거든요. 특히 비즈 모델 관점에서의 가치는 좀 더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그렇죠.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네. 더 예측 가능한데 항상 늘 지수를 예측하고 더 큰 정치를 예측해요. 늘 정치 얘기해요. 경제 GDP 얘기합니다. 예. 사실 GDP와 주가는 다른 영역입니다. 예. GDP와 주가의 상관성이 높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GDP는 국가 내 존재하는 생산요소 제공자들의 부가치 합이거든요. 예. 국가 내 존재하는 생산요소 제공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직원, 종업원, 예. 근로자들이죠. 예. 그분 생산요소 제공 대가로서는 인건비를 주죠. 예. 채권자, 이자를 주죠. 자본의 대가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대가로 렌트비를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인세를 주고 나머지가 종속적으로 주주의 몫이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합의 총합이 GDP예요. 예. 경제성장률이죠. 네. 근데 이 합이 큰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시장의 대변물은 뭐냐. 기업 이익이에요. 주주의 몫이 늘지 않는다면 주가는 떨어질 게 있어요. 근데 이 합이 커졌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자병이 늘어서. 네. 이제, 아, 채권자 줄 몫이 커졌. 예. 종업원 인건비가 더 커져서. 세금이 늘고. 세금이 늘고. 그럼 주주의 몫이 줄단 말이에요. 주가는 떨어져요. 네. 중국 시장이 과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지만은 예. 연평균 경제 10%. 그 큰 나라가 연평균 경제 10%면 엄청난 성장이에요. 근데 왜 주가 수준은 가장 낮았을까? 중국이. 그럼 결국은 주가는 기업 이익의 피사체고 주가 지수는 네. GDP의 피사체는 아니란 거죠. 예. 분명한 것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진정자 주식자 시장에 이제 참여했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과 우리한테 더 예측 가능한 영역은 주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을 봐라. 아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지수 2,200 정도에서는 예. 지수의 상승보다는 트랙을 트랙을 아 내가 어떤 기업과 함께할까? 어떤 펀드와 함께 할까? 네. 그런 쪽에서 해야 되고, 예. 그렇다면 지수 추종형 ETF는 크게 그 매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완전히 액티브 쪽으로, 예. 그 바텀 어프로치? 그런 쪽의 시장이라면, 그래서 잠시 쉴 틈에, 그러니까 떠나지는 말고, 쉴 틈에 좀 더 종류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네. 개별 기업의 어떤 주주 어떤 기업이 주주가 될까라는 예. 고민 속에서 한다면 저는 이 위대한 그 자본주의 경로 속에서 예. 저 능동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450에서 2200까지 오는 구간에서 주식 투자를 결심했던 용기 있는 투자자들은 대체로 다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 용기가 수익을 준 거죠. 네네. 그런 결단이. 네네. 근데 지금부터는 탐구와 공부가 수익을 주는 거지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야, 주가 오른 거야, 빠지는 거야 이걸 사실 생각할 때 아, 시장을 생각합니다. 먼저. 아, 주식시장 올랐어? 내렸어? 좋아? 나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쉬워 보입니다. 회장님. 왜? 그건 객체가 하나니까 시장이라는 객체 하나. 아, 오르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거지. 50%의 확률이 있으니까요. 근데 개별 단으로 들어가려면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영업 뭐 현금 흐름도 봐야 되고 최고 경영자도 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하니까 머리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어려워 보이는데 회장님 말씀은 사실은 이거는 50%의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이쪽에 가서 공부를 하면 그게 50%가 아니라 사실은 100%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훨씬 더 쉬운 길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저희들도 그 시장의 주가 지수는 평균값이잖아요. 예. 몇 개 종목이 된 평균 예. 합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영수 시험 친다면 나 영어 몇 점 맞았을 것 같대 라는 예측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뭐 국어 점수는 쉽게 예측 가능한데. 상상이 되죠. 세 가지 평균값은. 원래 성향도 알고 스타일도 아니까. 네. 그 평균값은 네. 사실 그 세 가지 합의 점수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늘상 예. 주식시장 참여자라면 예.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될까. 아, 주가 지수보다는. 그리고 기업의 이익에 보유할 PER. 네. 프리미엄률은 진짜 괜찮은 프리미엄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방금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예요. 예. 이익이 지속 가능해서 프리미엄이 높아야 되고 예. 이익이 확장 가능하다면 더 프리미엄이 높아야 되고 네. 그렇죠? 이익이 좀 더 변동성이 적다면 프리미엄이 더 높아야 되고 근데 거꾸로 이건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몰라 예. 이익이 확장돼봤자 늘 얼마 늘지도 않아 그리고 이익을 예측할 수 없어 한 네. PR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번 돈 다 몇 년 후에 다 다시 설비투자해야 되고 그런 업은 사실 PR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 네. 학습을 한다면 저는 우리 투자자들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라고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놈이 우리에게 좌절도 줬고 굉장히 큰 기회도 줬고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좌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1450까지 맞는 것도 코로나19의 창궐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아, 이 코로나19의 뿌연 막 때문에 아니야, 1700이면 됐어. 네. 1800이면 어유 이건 너무 올랐어 하고 던진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왜? 코로나19라는 정말 우리 인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전 세계적인 이 질병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회장님이 보시는 코로나19 이 위기는 98년의 위기, 2008년의 위기, 2011년의 유럽의 재정 위기와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 제가 저한테는 이제 삶의 존재를 부정할 만큼 큰 사건 아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 그래 우리 그 코로나 그때 제가 3월 달, 3월 네. 초 중순에 뭐 1700, 1600, 1500이 깨질 때 제가 이제 삶의 문제 두 번째 예.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런 매출액과 GDP에 대한 것을 1사분기 2사분기 분기별로 보느냐 네. 1년치로 보느냐 10년치로 보느냐의 문제의 텀 같아요. 네. 사실 금년 그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 GDP를 마이너스 5.2라고 보나요. 어쨌든 예. 그거를 1년으로 보면 마이너스 5.2일지 몰라도 10년으로 보면 0.5이 정도 훼손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주주이익은 이번에 보니까 1사분기, 2사분기 주주이익은 많이 훼손됐지만은 3, 4분기, 4사분기는 전년 동기들이 거의 똔똔으로 보여요. 예. 그렇다면 1, 4분기, 2사분기의 주주 훼손만큼 결국은 그건 훼손됐지만은 예. 10년치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의 관점으로 보면 매출 훼손율 이익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든 뭐든 간에 종류는 다르죠. 사건의 네. 어떤 그 명칭, 뭐 코로나든 전염병이든 금융위기든 무슨 얘기든 네. 늘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 얘기는 정말 다르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번은 정말 다르다라고 늘 얘기해요. 근데 저는 늘 이번은 똑같다. 삶은 네. 유지될 것이고 네. 여전히 좋은 기업은 더 좋아할 것이다. 왜? 비교 이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네. 다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첫째 이번 위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구조조정이 없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이 없다. 네, 이번 기회 구조조정을 예. 사실 1991년 우리 그 국가 부도의 날 보기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지잖아요. 타이어에 의한 구조조정. 네, 그건 시장을 위한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예.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많은 약한 나무들이 쓰러져서 네. 건강한 나무들이 크면서 다시 생태계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극복은 주가 지수로는 극복을 잘했지만은 예. 이연된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하나는 구조증이 없는 복원이었다는 점에서 이연된 약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언택 문화가 사실은 어쨌든 옛날처럼 복원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아 서로 떨어져도 사회생활 잘 돌아가네. 에, 라고 지금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페이스북이라든가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실질이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부동산 특히 예. 상업용 부동산과 호텔 부동산에 비해서 투자했던 과거 2년 투자분이 이제 펀드 환매가 2022년부터 이제 나오겠죠. 당연히 그 만기가 돼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이연되면 그런 부분은 하나의 골짜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관이라는 거죠. 내관이 될 수 있다. 이연된 어떤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당분간은 이제 뭐죠? 그 생각을 안 해도 되죠. 그런 설령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네. 좋은 기업과 함께 한다면 저는 그 충격 또한 네. 또 위대한 투자를 만들기 위한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덜 중요하고 덜 예측 가능하다면 그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걸 피해가야 되네요. 피해가는 방법은 종교와 함께하라. 어쩔 수 없다. 좋은 기업과 함께하면 결국은 기업이 당신을 보여줄 것이고 또 그 기업에 대한 추정을 잘못했다면 그러기에 몇 개 기업으로 분산 투자해야 되고 예. 또 그런 기업을 구할 수 없다면 펀드를 통해서 함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자본시장의 시스템에 이제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죠? 그
해야 할 일이다. 해야 될 일이라고. 근데 이제 회장님이 이제 우리 가치 투자를 추종하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일컬어지냐면 한국형 가치 투자의 1세대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최준철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 그런데 가치 투자라는 게 이런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은 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팡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4차 산업의 주역들 그런데 사실 그걸 지금에 와서 새로운 명칭을 붙인 게 언택이에요. 거의 동어처럼 쓰이잖아요. 왜냐하면 구경제, 신경제, 언택, 헌택 혹은 4차 산업 이게 다 대부분 같은 어휘로 쓰이는데 이것 때문에 같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아, 이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 과연 4차 산업 혁명을 더 촉진할 거냐, 언택을 더 촉진할 거냐, 아니면 반동, 컨택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구경제로 돌아갈 거냐를 참 많이 분석해 보면 당연히 전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 이 회복력도 그들 기업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그들에게 자본이 더 집중되겠네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명확한 그림이 보여진단 말이죠. 3월 달엔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논란이 있냐, 논의가 있냐면 야 그거 인정하는데 너무 싸다. 우리의 은행주, 네? 우리의 철강주, 우리의 조선주 너무 싸지 않냐. 가치 투자 이걸 사야지. 이런 논의도 굉장히 거칠게 있단 말이죠.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쨌든 가치 투자라는 것은 늘 이제 얘기하지만 결국은 가격은 무엇 때문에 누가 만들까? 어제 그 모나리자 그림 가치가 예. 수조 원이라 하더라고요. 예. 수조 원. 모나리자 가치가 수조 원이라고 사람들은 왜 얘기할까? 예. 그 뭐 수조 원이라는 가격을 왜 사람들은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할까? 그 뒷단은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의 지갑에서 유출되는 가치 때문이거든요. 예. 그 가치가 없다면 사실은 모나리자 가격은 수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저 입장에서는 가격은 가치가 만들고 가치만이 가격을 만드는 어떤 신념, 믿음. 그래서 가치는 진짜 중요시하고 두 번째는 어떤 가치를 믿을까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믿어요. 저는 사실 동적 가치, 미래 가치, 비즈니스 모델 가치, 네. 정성적 가치, 그리고 삶의 가치 이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난 그건 추종의 의리가 없어. 난 그건 뭐 거기는 재주가 없어. 예. 나는 확인된 가치, 네. 객관의 가치, 정대적 가치, 배당의 가치, 안전마진의 가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들. 또 그중에서 또 분화되겠죠. 네. 그래서 각자 자기 가치관을 첫째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를 실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있다면 자본시장은 우리 투자가들은 강방천이 가치 투자가 나는 좀 맞는 것 같아 하면 거기에 뭐 60% 돈 대고 예. 또 우리 그 정량적 가치 객관의 예. 가치 예. 확인된 가치 그 PB 저 PBR 가치 이런 것도 나는 좋아 뭐 예. 당연히 그럼 여기에 뭐 30% 대고 네. 이런 그 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방금 그 뭐죠 정성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 가치를 추종하다가 이게 안 통하고 시장이 막 다른 걸로 가고 있어요. 몇 년 네. 동안. 근데 이 가치를 딱 바꿔버리고 여기로 가는 게 저는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국의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이제 우리 동료들 가치 투자를 믿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달라요 스타일이. 그렇죠. 또 어떤 쪽에서는 그쪽 주가가 반응이 안 되잖아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는 우선주 비중이 약 22%가 돼요. 현재도. 예. 거의 그 20년 동안 20에서 30%에 있죠. 왜냐하면 예. 저는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저는 그 동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량적 가치에서는 우선주 가치 투자만큼 저는 편한 투자가 없다고 믿고 항상 그걸 이제 추정했는데 근데 우선주가 안 떴다고 막 다 바꿔버리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저 PBR 가치 또한 저는 가치 투자의 영역이고 예. 우리 투자가들은 그것이 배분을 통해서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기대 수익과 기대위험을 만족시키는 게 시장의 질서다. 가장 위험한 투자는 첫째
우리 그 매니저들이 자기 가치 이런 가치를 난 추구해 하다가 이게 시장과 타협을 못 하니까 자기가 바꿔버리면 그 투자를 믿고 돈을 배분했던 이 사람은 멘붕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식에 그 나는 돈 자산에 60%를 냈고 채권에 3%를 냈는데 주식 안 뜬다고 전부 다 60%를 현금화 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어떤 배신이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정한 가치를 믿는 신념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것은 특색은 존중해지고 그 친구들이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한다면 자기 그 어떤 거죠? 가치주의 준거트리에서 배분하면 된다. 투자자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죠. 투자자 선택권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믿는 거죠. 다만 네. 한국 같은 경우 각의 액티브 펀드 좋다면 다 가버리고 또 패시브 펀드 좋다면 다 가버리고 그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 자산운용사를 경영하고 계시니까 어쩌면 이 질문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네. 자, 동학개미운동의 특징은 개인의 주식시장에 참여와 더불어서 직접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간접 투자의 통로를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투자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저는 왜 사람이 부동산을 저렇게 좋아할까 한국 사람들은 예. 왜 그럴까 인구는 감소한다고 다음에 우리 출산율은 1 이하로 됐잖아요. 예. 사실 유지 출산율이라는 게 2.1명인가 2.13명 정도의 유지 출산율이고 예.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인구가 유지되는데 아들은 아버지 것 집 물려받고 딸은 시집 가서 저쪽 그 뭐죠? 그 아들 것 물려받으면 똑같아요. 사실 유지 출산율이 되면은 집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는 그렇죠. 균형이에요. 예. 근데 그것 반절이잖아요. 예. 그럼 공급이 많이 이제 늘 거단 말이에요. 공급은 늘지 부동산에 들어갈 그 레버리지 양은 국가 부채 중에 상당 부분 다 끝난 것 같아요. 거의 1900조 원의 돈이 그쪽으로 쏠렸다면 더 이상 늘 여지가 없다. 예. 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다만 그리고 세금 있죠. 온갖 세금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화하는 것을 저는 10년, 20년 전에도 싫어했죠. 예. 주식 와라. 주식은 매년 배당금 있고 황금할 수 있고 세상에 위대한 것과 함께하면서 부자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또 자본주의 시스템에 주는 건강성을 함께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근데 무조건 필패, 불패 이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문제 직접 투자 간접 투자의 문제 첫째 한국에 편중된 잘못된 그 투자 문화 그 부동산 일변도의 문화가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번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100%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투자 간접 투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단은 저는 그 성공 투자를 해보면 네. 다음에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 연금이란 게 개인 연금이든 아니면 퇴직 연금이든 아니면 뭐죠 그 IRP든 수많은 네. 연금이 있거든요. 연금 자산 같은 경우는 직접 못 하잖아요. 결국은 펀드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근데 포트폴리오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자기가 직접 연금에 있는 돈에 대한 운용은 본인이 못하니까. 네. 그래서 주식의 본질적인 힘을 믿는다면 주식 기업의 좋은 기업의 주주가 돼서 함께 부자 된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 그 가치를 경험했다면 네. 저는 이제 조만간 연금 자산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의 밑거름으로서 또 운용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찾아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해보죠. 예. 그래서 저는 직접 투자하는 거.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적절한 병행.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병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시장이 주식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구나. 예. 라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경험은 이렇게 주가가 쌌을 때 최근 3월 달 그 폭락기에 했던 것은 저는 참 정말로 우연의 일치일까? 잘 활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투식을 하지만
일정 부분은 떼서 제가 참 신뢰하는 투자자에게 맡기는데 그렇죠. 간헐적으로 기간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선택하는 거는 저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투자자에게 돈을 그래야죠. 맡긴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한 30년간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인적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저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스타일은 다르나 신뢰는 가는 그런 분에게 저의 자산의 일부를 맡기는데 그런 것들은 병행해도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종국적인 수익률은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늘 그 완벽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좋은 투자 완벽한 투자보다는 좋은 투자를 하라. 좋은 투자는 분산 투자거든요. 근데 분산은 개수의 분산이 아니에요. 속성의 분산이지. 네. 증권주 20개를 사는 게 분산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권주 하나하고 소비자 하나를 산 게 두 개 정도 하는 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그 김 박사님, 김 프로님의 그 내 스타일과 다른 것, 속성이 다르거든요. 예. 그게 분산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진정한 분산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거는 영원히 승자인 게임의 가장 그 중요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속이 편하더라고요. 만약 거기서 그분이 만약에 그 스타일을 우리 김프림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돈을 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펀드를 이제 맡겼을 때 수익이 낮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펀드를 욕하지 말고 저 친구들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면 바뀌어버리면 돈을 벌어줘도 돈을 빼라. 그렇군요. 그리고 마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하다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요. 네. 업황이 안 좋은다는 소리는 주가 펀드를 듣는데 펀드 수익이 안 좋다는 소리죠. 네. 펀드 그 삼성전자 대주주한테 야 삼성전자 그 주가 떨어지니까 빨리 반도체를 화장품으로 바꿔. 그게 그럼 안 좋잖아요. 팔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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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그 운용사를 하게 되면 당신들 왜 액티브 펀드를 고집하냐. 패시브 해라 좀. 네.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패시브하는 하우스를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속성의 분산이라는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이제 본인이 직접 투자에 대해 습기가 있어요. 네. SFC 관점에서 좋은 주식을 골라요. 그러면 우리 펀드를 살 필요 없어요. 다만 자기는 정적 관점에서 아주 좋은 종목을 많이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회계적 가치 기준에서. 근데 미래 가치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에서 펀드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적정한 분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마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회장님과 이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3월 18일 같은 분위기가 정말로 한 3개월 연장됐다면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삶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큰 전제 하에서 주식시장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저희의 영역까지 같이 하신다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유튜브도 하신다고. 아! 아 그래요. 사실 그... 제가 2008년 운용사를 하면서 직접 판매 방식?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펀드가 어떻게 유통되는 경로를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 상품처럼 유통이 되거든요. 예. 우리 상품도 제조사가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나 뭐 LG전자가 만든 제품을 네. 사다가 하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회사가 이제 유통해서 소비자는 신세계에서 사잖아요. 그렇죠. 펀드도 마찬가지 제품의 그 우리 제품의 제조사처럼 운용사가 있고 예. 그걸 은행에서 증권을 사서 사잖아요. 이제 근데 한국은 이 그 뭐죠? 그 판매사 중간에서 중간 이제 판매사 분들이 이 이제 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예. 운용사에 대한 철학과 운용 전략을 잘 몰라요. 네. 너무 많은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나열된 수익률만 가지고 그러겠죠. 수익률과 AUM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아마도 이제 그 또한 과거 20년 동안 한 그 투자가들이 상처를 받던 이유 중 하나죠. 맞아요. 운용사 책임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펀드는 우리 책임하에 우리가 소신껏 고객한테 알리면서 판매를 하자 그게 이제 유통사를 빼고 네. 판매를 해왔죠. 사실 편한 길은 아니에요.
아, 어려워요. 자갈바지고 가시밭길이죠. 예, 계란으로 돌치기 맞아요. 하고 있어. 모든 네. 농사가 아닌 저희 혼자만 했죠. 몇년 동안을. 근데 이제 그게 그 본질적 직접 판매 방식이라면 예. 요즘 이제 유튜브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판매망은 열어놓되, 예. 피지컬한 망은 열어놓되,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저 펀드를 산다 하더라도 예, 소통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펀드가 이런 펀드입니다. 가서 사라. 그렇죠. 이런 펀드고 예, 우리 펀드 우리 철학은 이러고 이런 철학이 만족하시면 하라는 것을 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고 이름이 뭡니까? 해서 S 플러스 유튜브죠. S 플러스 유튜브. 예, 그래서 예. 1개월 전부터 이제 하는데 예. 예, 저는 이제 자본시장의 진정한 소유자, 예. 아, 진정한 탑승자가 되기 위한 통로로서. 예. 예. 그리고 인기 있는 주식과 인기 있는 펀드가 아닌 좋은 주식과 좋은 펀드와 함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예. 뭐죠? 그 우리 투자자 또는 아기들, 우리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예.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 이제 열어서 하고 있죠. 에셋 플러스 라고 치면 되죠. 그러겠죠. 그 자산운용. 예. 예. 여러분 한번 그래서 가셔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융회사에서 직접 하는 유튜브들도 저희가 의식적으로 좀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아까 습여독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태계를 만들기 전에 예. 뭐 어느 한 군데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힘듭니다. 아니고 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매개로 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그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데 회장님도 동참하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이 그 대표 선배죠. 예. 예. 존이 대표한테도 전화해서 예. 우리 둘이 한번 같이 예. 그 유튜브 좀 나와서 우리 고객한테 예. 한번 해봅시다라고 뭐라고 흔쾌하시 좋아하죠. 뭐 언제 그분은 또 거절 안 하시니까 신심이 있는 분이니까. 예. 안 그래도 다 다음 주쯤에 한번 모시려고 저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번 좋은 기획을 예. 두 분 예. 모시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이론적인 얘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우리 정말로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덕담을 한마디 좀 부탁드리죠. 성공의 에너지를 좀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격려와 또 지금 잘 안 된 분들에게는 위로를 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법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이죠. 예. 저는 진정 그 주주가 되는 것, 주식보다는 주주가 되는 것, 네. 또 어떤 기업의 주주가 됐냐는 것에 대한 그 상식적 답변을 예. 한다면, 예. 저는 그 함께 부자. 저는 우리 펀드 이름이 함께 부자 됩시다. 리치 투게더. 예. 그래서 주식처럼 좋은 수단을 우리 그 우리 국민들이 저는 한국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도 잘 극복했고 또 반도체도 뭐 세계 최고고 예. 저는 투자의 세계에서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DNA 있다고 믿어요. 네. 다만 너무 비법, 너무 가격 지향적으로 가지 말고 상식 지향적, 그 가치 지향적, 그리고 삶 지향적으로 투자를 열어갔으면 네. 저는 분명 행복한 부자. 예. 함께 부자들은 세계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외국에 멋진 여행을 하더라도 그 상표 보고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 거네 라고 해서 행복해하고 다른 외국 분들은 뭐죠? 그런 얘기를 못할 때 예.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상품을 보더라도 예. 주주로서 관찰하면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20년, 30년 흐른 뒤에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외국의 다음 세대들이 투자에 관한 한 한국이지. 그렇습니다. 예. 투자에 관한 한 저 사람들 못 당하지. 예예. 예. 그런 평을 받는 그런 미래를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서 소원해 보면서 제가 2008 마지막에 한번 예. 2008년대 저 2006년이군요. 저희 회사를 좋아했던 미국의 오비스 펀드라고 굉장히 예. 큰 회사가 있었어요. 아마도 회장님이 그때 제가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흔 40대 중반대 70살 예. 드신 자 외국은 나이 드신 그렇죠. 끝까지 펀드를 책임지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자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만나자마자 한국 사람들은 당신처럼 투자의 키가 많아
그 한국 분들의 정서 DNA를 여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 한국 분들 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좀 단기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뭐죠 돈을 좀 찾아내는 방법론은 굉장히 그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 잘할 것 같아요. 예. 우리 투자들. 2040년쯤에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런 날을 아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덕담까지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과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대담해 주신 강방청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